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게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3D 운전교실 만드는데 이제 다른 게임들도 좀 보고 해보고 배울 건 좀 배우고 따라할 건 좀 따라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아, 너무 이제 맨날 3D 운전교실만 하니까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다른 것도 보고 배워야죠. 이거는 지금 쓰레기차 게임인데 자기가 쓰레기차를 몰고 갈 수도 있고 쓰레기도 치울 수 있어요. 여기 옆에 쓰레기통 있죠? 정지. 여기 가운데 쓰레기 버튼 누르면은 오, 쓰레기 청소. 이야,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지? 비가 와요. 날씨도 구현되고 있죠. 잠깐 저기로 가면 안 되지? 나는 일로 해서 저거는 돌아오는 길에 해야죠. 오, 비가 많이 온다. 이게 보면은 기름도 딸고 있어요. 이게 기름 그런 시스템이 적용된 건가 봐요. 잠깐, 와이퍼 어떻게 한 거야? 안 보여. 그 다음에 빵빵도 돼요. 빵빵도 되고 라이트 되고. 이게 뭐야? 오, 자, 이렇게 켜놓고 갈게요. 지도도 있어요 여기. 3D 운전교실도 지도 많이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스톱. 자, 쓰레기차 쓰레기인데 정지하고 요 가운데 거 누르면은 어우, 말끔하게 처리해줍니다. 어우, 좋아. 이 도시를 완전히 깨끗하게 바꿔놔야 되겠어. 자, 갑시다. 쭉쭉쭉쭉. 어, 카메라 뷰 바꾸는 것도 있네. 좋아. 오, 이거 좋아, 좋아. 실내. 이게 가다가 스면은 그 트럭 있잖아요. 에어 빠지는 소리. 그게 칙칙 하면서 나는 게 현실감 있는 것 같아요. 보실래요? 서볼게요. 안 나. 아, 진짜. 와, 쓰레기통에 똥파리 엄청 많어. 어, 지그러. 야, 빨리 청소해줘. 어우, 치. 파리 왜 이렇게 많어, 쓰레기통에. 어우, 들어, 빨리 가자. 나 파리 싫어. 오, 파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왼쪽 깜빡이 켜고. 그렇지. 왼쪽 깜빡이 끄고. 자, 여기서 일시 정지했다가 앞으로 가죠. 쓰레기통이 앞에 또 보이네요. 서서서서. 쓰레기 치워! 뭐야, 프리즈, 로우 다운. 뒤로 더 가라고? 잠깐만요. 슬로우 다운. 됐다. 아우, 누가 여기 소주병 엄청 넣어놨네. 병 떨어지는 소리 엄청나요. 좋아, 여기 지금 고가도로가 있고, 위에. 앞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오른쪽으로 가볼까? 자, 이게 지금 여러분 핸들이 없고 제가 기울기로 핸드폰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짠짠짠. 잠깐, 스톱! 교통사고 날 뻔했어. 오, 후진도 잘해. 정지. 잠깐만요. 일시정지하고. 아니, 일시정지 안 할래. 플레이. 앞으로 가. 이쪽 골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왠지 쓰레기가 많을 것 같아. 가볼게요.
빨간불. 어, 녹색불 됐어. 자, 이렇게. 야, 저, 비보인데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어, 여기는. 반대편 차선에는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쪽. 나는 여러분, 저는 핸들 돌리는 거 3D 운전교실 그게 더 저한테 편한 것 같아요. 지금 맨 오른쪽 위에 1489kg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게 노란색을 다 채워야지 이제 쓰레기 차고 꽉 찼다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쓰레기 있어. 오케이. 아, 나 이 쓰레기통 제일 싫어. 파리. 아, 쓰레기통 파리. 징그러. 왜 이렇게 쓰레기 파리가 많아, 쓰레기통에. 또 이렇게 해놓으면 없어져요. 쓰레기를 다 차에다 실으면 파리가 다 없어져. 파리까지 다 실어버리는 거. 아, 잠깐만, 왜 이쪽 차선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 지금 1939kg. 이제 3분의 2 정도 쓰레기를 채웠는데, 마저 다 채워보겠습니다. 오, 여기는 나무들이 많네. 3D 운전교실에도 이렇게 나무도 있고, 옆에 이렇게 돌도 있고, 그러면 좋겠다. 나중에 꼭 만들어야지. 오! 나타났습니다! 뭔가 큰 다리가 나타났는데 바다가 있는 것 같아요, 밑에. 맞겠지? 오, 바다 있어. 좋아.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대교를 건너가지고 저쪽 마을에 쓰레기를 또 치우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교통사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한번 쳐볼까? 미안해. 어, 아무것도 안 일어나. 어, 잠시만요. 여기 지하. 지하도도 있어요. 지하도. 잠깐. 지하. 밑으로도 내려간다. 좋아. 이 밑동네 한번 가보자. 우회전. 어, 이상하다. 왜 차가 저절로 오지? 오, 쓰레기통! 찾았다, 쓰레기통! 파리야, 없어라. 오, 파리 없는 깨끗한 쓰레기통. 지금 1939km인데 얼마가 됐을까요? 2176kg. 오! 거의 다 돼가. 야, 쓰레기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아, 저거 다 되면 뭐 주지? 새로운 쓰레기차 주나? 야,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옆에 밭도 있어요, 밭. 잘 만들었다. 나도 밭 만들고 싶다. 자, 아무튼, 이 게임에. 아, 또 파리 있어! 아, 파리! 파리를 다 없애버려. 쓰레기차에다가 실어버리면 파리 다 없어지죠. 오케이, 팔이 다 없어졌고 출동. 비가 안 오니까 와이퍼 끄고요. 언덕 한번 올라가 볼까? 올라가시나? 쓰레기차에 힘을 보여줘. 쓰레기차에 힘을 보여줘. 좋아. 이쪽으로 점프. 오, 점프. 쓰레기차 쓸만한데. 좋아. 밭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밭. 좋아, 봤습니다. 밭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후진해서 앞으로.
자, 이제 거의 다 쓰레기. 어, 여기 있어. 쓰레기. 정지. 아, 파리. 아, 파리. 오케이. 유월 트럭 이즈 풀. 너의 트럭은 꽉 찼어. 내비게이팅 투 디펏.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도착지까지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켜고.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줘. GPS. 어, 디폿. 디폿을 알려줘요. 246km 남았습니다, 지금. 240km. 야, 쓰레기차 꽉 찼는데 왜 이렇게 빨라? 어, 이거 잘 만들었다, 가운데. 지금 쓰레기통이 아무리 있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꽉 찼기 때문에. 한번 채워볼까? 아이, 그냥 가. 난 꽉 찼어. 비 온다! 자, 216km 남았습니다, 도착지까지. 전속력으로 가보자. 210km 남았습니다. 야, 빨리 오늘 일을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오. 180km? 아니, 뭐 쓰레기 청소차가 이렇게 멀리 왔어? 거의 다른 도시로 왔는데? 쓰레기 모으러? 아, 내가 아까 전에 이 다리를 건너왔으니까. 달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D 운전교실에 많이 원하시는 이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2D로 비 오는 효과를 살렸는데 132km만 가면은 쓰레기장. 그러니까 이 쓰레기차들의 주차장이죠. 쓰레기차들의 주차장에는 다른 쓰레기차들이 와 있을지 궁금합니다. 108km 남았습니다. 비켜주세요. 급합니다. 쓰레기 실은 차가 지나갑니다. 좋아, 거의 다 와가고 있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쪽으로 가라고? 화살표가 딱 있네요. 예, 아. 좋아, 좋아, 좋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자, 이제 오른쪽으로 깜빡이 놓고. 미안합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오른쪽. 이렇게 쓰레기장이 구석탱이 있어. 거의 다 왔어. 48km. 쓰레기장이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생겼을지. 아! 거리의 무법자 쓰레기차. 부. 아, 왜 이렇게 꼬부라졌어? 쓰레기장 어디 간 거야? 궁금하단 말이야. 계속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30km.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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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긴 다른 길이야. 거의
거의 다 왔어. 오케이. 조금만 더 가자고. 12km. 오, 쓰레기장에. 어, 거기 아니야. 이게 후진할 때 나는 소리도 진짜 쓰레기차 소리 녹음해서 만든 것 같아요. 참 잘 만든 것 같아. 옆으로. 오, 잠깐. 어떻게 하는 거야? 주유소 가래. 주유소 잘 표현했네요. 자, 정지하고 주유 버튼. 뭐야? 프리 퓨엘? 프리. 풀. 아, 이거 광고 봐야 되나 봐요. 아, 이거 기름 채우는데 왜 이렇게 광고를 봐야 돼? 잠깐만. 남은 기름으로 더 가볼게요. 기름이 없어. 아, 여기가 이제 차고지구나. 오케이, 여기 맞아. 잠깐, 여기서 어떻게 되지? 이거 눌러. 잠깐만요. 도착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지? 사람도 있고. 아, 뒤로 해볼까? 뒤로. 오, 좋아. 여러분, 여기서 이거 누르면은 지금 싣고 온 쓰레기를 저 불에다가 넣나봐요. 눌러볼게요. 와, 대박. 오, 뭐 간다. 저기다 싣고 용광로에다가. 지금 쓰레기를 잘 만들었다. 쓰레기를 저기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야, 이거 게임 만든 분은 이 쓰레기장에 직접 가보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쓰레기가 처리되는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진짜 웃기다 이거. 아니, 내가 쓰레기 저렇게 많이 가져왔어?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게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또 나가? 또 나가네, 쓰레기 구하러. 아, 이거 기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를 모으려면은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기름을 채우려면은 광고를 보던가 결제를 하던가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쓰레기차 게임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네요. 배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주유소 같은 마크, 이 주유소 위치를 나타내는 이런 거, 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재미있는 쓰레기차 게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